환장합니다. 네, 코빗이죠. 네, 이제는 이벤트를 하는 분들, 코인을 빼고는 얘기를 못할 그런 단계가 왔고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빗이, 12월달 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를 제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업비트가 거의 뭐90% 가까운 독점이었는데, 업비트가 이것저것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되죠. 네, 잡힌 물고기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거래가 많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지. 굳이 뭐, 네, 그분들이 쟤랑 뭐 인적관계도 아닌데 해줄 일은 없죠. 네, CTC 코인입니다. CTC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이라 가지고 이체 수수료가 많이 나오죠. 혹시나 타사, 고팍스나 비썸에 상당되어 있는 걸 갖고 올라가 좀 확인을 했더니 수수료가 16개 들어가 하나에 800원인데, 네, 800원, 13,000원, 14,00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죠. 상장빔이라 그래가지고 상장할 때확 쏘는 경우가 있죠. 네, 상장한 당일날 한 100만 원치 사와가지고 위에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일단 그렇다고는 거고, 일단 이 이벤트는 일단 입금은 17일 12시부터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가능한 거고, 수요일 입금이고, 기간은 12월 1월 31일까지고요. 리워드는 2월 7일에 들어올 거고, 당연히 마케팅 동의 이런 거다 하셔야 돼. 이건 기본으로 다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신한은행 계좌 연동돼 있는 고객들이죠. 신한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계좌 레퍼를 넣고 가입하면은 네, 1만 5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계좌 1만 5천 원, 기존 레퍼를 안 넣으면 1만 원이죠.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거고요. 네, 이벤트 링크도 같이 달아드릴 거고, 신규인 분들은 만들면 되고, 네, 이거죠. 2,000명 한정. 네, 12시. 목요일 거래 가능 시간이 목요일 날 12시부터니까요. 12시 딱 되면 아마 화면이 멈춰 버릴 겁니다. 네, 멈춰 버리고 주식이 급등할 때 걸리는 게 뭐였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사이드카는 아니고. 네, 하여간 네. 목요일 점심 먹을 때 네, CTC 코인을 거래하면 돼. CTC 코인이 네, 하나에 한 800원, 타사에서 한 800원 정도 하고요. 오늘 좀 급등이 와서 800원 정도 위에 있고, 코빗은 네, 5,000원이 최소입니다. 뭐 다들 5,000원 정도는 갖고 계시겠죠. 하면 2,000명 한정인데, 코인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될듯 보여지죠. 그러니까 혹시 몰라도 12시에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입금왕 이벤트 이런 게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코팍스 기준으로 16개 네,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것 같고, 가상자산은 금 변동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거래량 이벤트도 있는데 이건 뭐 참여할 분들은 네, 알아서. 800원씩이니까 16만원이죠. 68에 48, 이건 48만원이고, 81에 8호 40, 이거 120만원이고, 48에 32, 이건 320만원이고, 제세공과금 내야 되고요. 아래쪽에 주의사항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동의 뭐 이런 거 정도만 네,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 하고, 내일 12시에, 최소 물량, 네, 거래하면은, 추후에 2월 7일날 리워드가 들어온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계정 없는 분들은 신한은행 연동하면 되고, 연동해서 레퍼럴로 가입하면은 1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리워드 받기 눌러야 돼요. 거래한 다음에, 네. 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